안녕하세요. 서영화가 이명예입니다. 저는 도시생활을 접고 상공으로 내려와서 사는 지 13년째 됐는데 제가 주로 그리는 것은 자연, 하늘, 바람, 달, 해, 햇빛. 주로 햇빛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명제는 통틀어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 제 안에 있는 지도로 색으로 풀고 있습니다. 김민정 작가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아름다운 색감으로 캔버스에 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가 박정숙입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소재를 선택하기 위해서 늘 혼자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 여행길에서 본 사람들, 풍경 또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림에 화폭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평생 제가 추구하고 있는 소재는 온 더 로드, 길 위에서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늘 길을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다니면서 제가 제 길의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길에 다니면서 소중한 장면들을 그림 속에다 마음껏 담아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작가 강무희입니다. 요즘 석류의 매력에 빠져서 나날이 석류를 그리고 있습니다. 석류는 원래 사랑과 정열,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하지요. 자꾸 그리다 보니까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불꽃처럼 일어서 제가 그린 그림이 어디에 있든 따뜻하고 행복함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립니다. 허화 작가입니다. 제 작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작품은 작품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나름대로의 감성이나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로 풀어내려고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는 작가 안미정입니다. 네, 제 작업은 주제가 붕괴와 파괴에서 회생으로 순환되는 그런 작업들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 펜 드로잉과 아크릴 작업, 유화 작업, 색채 작업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삶과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듯이 제 작업에서도 그 주제가 가장 큰 모티브입니다. 작가 최금란입니다. 저는 수채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 삶을 그림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저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 시절, 그 시점에서부터 해서 제가 치유되는 과정과 또 완전히 치유된 과정에 그리고 지금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설희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삶 속에서 사람이 살면서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가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시작했고요. 제 삶 속에서 그림은 제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자연이나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미가 우리들나무 윤형숙입니다. 지금 현재 작품은 기능성 다용도 책상이나 서랍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요즘 세대들이 20, 30대를 겨냥해서 만들어서 다양한 있을 수 있게끔 타겟층을 만들었고 미니 화장대 이런 식으로 저렴하고 또 한 세트를 사실 보면 다음 세트를 또 구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폭도 크지 않고 적으면서 실용적이게 개발을 해놓은 것이고 서양화가 남기자입니다. 제 작품은 주로 그 풍경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새 작품을 출품을 하였는데 진달래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진달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설악에 진달래가 피기 전에 살짝 그 진달래 색이 도는 거고요. 이 아래 작품은 영취산입니다. 이건 영취산인데 진달래가 그 만개했을 때 일출과 함께 비치는
아, 그림입니다. 네, 믹스미디어 아티스트 김희선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르나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레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루이드 레진이라고 해서 레진 아트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좀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분출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봤는데요. 이제 시작은 잔잔하고 고요하고 미약하게 시작하고 깊어질수록 바닥에 닿을수록 좀 창대하게 퍼지면서 욕구가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큰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도혜정 작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주 작업은 포슬린이라는 재료 위에 페인팅을 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작품의 세계는 자연의 힘, 자연의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어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이런 잉어 물고기 이런 종류들을 작품에 담아서 자연이 흐르고 있는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은 조용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익히면서 아직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손에들과 다리는 챙기고 가지고 4년 넘게 걸치고 있다가 연습으로 재직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있는 작품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오래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나 띠를 충분히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 멋진 작업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겨울이긴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봄을 기다리며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같이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 남성미술관의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작가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들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우리 한가람 아트 갤러리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전시장 분위기는 나름대로 깔끔해요. 그동안 전시를 한 거 그리고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 유튜브에 또 맡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을 PR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돈 안 들고 PR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안 하셔요. 그래서 그림만 열심히 그리는 게 장땡이 아니라 홍보도 열심히 해야 장땡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제일 취약점이 뭐냐? 홍보가 제일 약해. 그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근데 홍보는 나름대로 해요? 홍보를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가람 기획, 한가람에서 아트 갤러리에서 기획하듯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하면 돼요. 한가람 아트 갤러리 김정윤 관장이고요.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이 먼 곳 남성 미술관까지 오신 우리 작가님들께 먼저 진심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좁아서라든지 있지만 이 갤러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림이 많으면 이 칸이 좁아지고 그림이 적으면 칸이 넓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장소는 좀 이따 또 변경도 가능한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마시고 단지 아까 그 우리 남궁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갤러리 10분보다는 미술관 한 분이 나왔습니다.